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국제멘사협회 회장을 지낸 빅터는요. IQ가 178의 천재인데요.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빅터의 15살 때는요. 선생님한테 학교를 절대 마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집어치우고 장사를 배워라 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 후로도 바보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던 그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정말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32살 자신의 IQ가 178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후부터는 책도 쓰고 사업에 성공하고 국제멘사협회 회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얘기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기는 힘들겠지만요. 때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식대로 밀고나가는 뚝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4월 30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그 빅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가 되고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된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이요. YTN 라디오 개국 7주년입니다. 생일날이거든요. 여러분의 축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전성기 주크박스에서 이 7주년에 어울리는 정말 축하곡 그리고 그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음악도 틀어드리고 또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7주년 축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눈 건강에 정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봄철 주의해야 할 질환인데요. 이 질병은 무엇이 일까요?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샵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다들 아시죠? 소행성, 부부간의 성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잠시 후 저희가 소행성에서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속은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두 분한테는 전성기가 언제세요?
전성기는 아까 오늘이란 말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좀 전에 안녕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저는 오늘 별로 안녕 안 해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실은 제가 이 그 여성 심리, 뭐 부부 심리, 남녀 심리 이런 네. 쪽에 대해서는 아주 꽤 전문가고 꽤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개인적으로도 뭐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반 싸울 것 같지만 예, 애청자 여러분 저희 부부도 많이 싸웁니다. 예, 오늘 싸우고 차 따로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시간차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두 분이서 같은 일을 하시면서 또 부부의 행복한 예. 성생활을 위해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게 정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정말 주변에서요. 제 주변에서 목요일 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대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시간이 없는데 게다가 이제 두 분이 정말 이렇게 공부도 너무 잘하시고 또 외국에서 이제 학위도 받아오신 박사 부부시니까 아주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소곤소곤 숨어서 예. 성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상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믿음이 간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했던 말 좀 더 끌고 가면 제가 네. 뒤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끌고 가면 네. 이 부부가 전혀 안 싸운다 또는 우리는 네. 너무 천생연분이야. 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되긴 했어요. 아. 예,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그쵸. 사실은 이제 워낙 좋아서 만났잖아요. 네. 뒤집어서 이제 싸우고 이럴 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든지 네. 뭐 특별한 이런 저 너무 위기를 극복 못하는 면이 우리나라 분들이 좀 취약해요.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백혜경 원장님이 더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겨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으세요? 둘이 싸우시면. 오늘 방송이 좀 이상하네요. 두 분의 우리가 성희야 네. 클리닉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 그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그 성교육 표준안이 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이 저도,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말씀 좀 저도 해주세요. 저도 이제 사실 며칠 전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 지금 성교육 표준안 내용이 예. 이제 좀 최근에 바뀌어 수정이 됐는데 예. 주로 이제 성문제를 너무 금욕 위주로 금욕과 순결 위주로 참아야 된다 이런 네. 식의 이제. 조금 보수적인 네, 네. 그런 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동성애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좀 인권적인 시각이 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예.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제 순결 위주, 그러니까 약간 겁주는 이야기 내지는 성은 좀 위험하고 뭔가 좀 약간 터보시해야 되고 불량스러운 것 네. 같은 네. 부정적인 시각을 예. 사실은 그간에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세대는 아예 성교육이라는 게 전무했었고요. 그런데 그렇죠. 좀 뭔가 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좀 불량스러운 것이라는 네. 이제 그런 사실 시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미국이나 선진국 쪽도 이제 네. 보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그 부시 대통령이 예, 공화당 집권 당시에 네. 이 미국도 공화당은 굉장히 보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의 특히 이게 성교육에 대해서 순결 교육 위주로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아.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네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비해서 네.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아마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가수. 이 친구가 워낙 뭐 노래도 잘하고 이제 뭐 그 춤도 잘 추고 했지만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게 된 데는 이 순결 서약의 일종의 홍보대사 같은. 아. 네. 그래서 이제 순결서약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사실은 이 순결서약 위주의 이제 성교육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체도 순결서약하고 했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네, 본인이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실패를 몸으로 입증한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혼전 임신을 해서 맞아요. 결혼을 하고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전 그 순결서약 위주의 이제 이 성교육이 결과적으로는 네. 청소년 미혼모를 더 증가시켰고 청소년의 성병이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더 많이 증가시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억압하고 네. 예. 참으라는 순결교육은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이 순결 교육이 예. 무조건 이제 성교육이 어떤 예, 그게 될 수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제 워낙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다들 네. 뭐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찾아가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성이라는 것이 건강한 거고 긍정적인 네. 것으로 그런 인식이 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네. 제가 짧게 덧붙이면요. 네, 네. 소중한 우리들의 성이잖아요. 그렇죠. 소행성도 그죠. 예, 예. 소중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때는 죄송합니다. 네. 청소년 때는 이제 처음 이제 성을 자위라든지 이런 네. 또 야한 동영상을 겪으면서 안 그래도 성이 약간 부담스럽고 죄를 지는 것 같은 느낌. 왜곡되고 예, 그렇죠? 원죄 의식을 받거든요. 네, 네. 지나치지 않고. 예, 남녀 간의 소중한 관계가 성으로 나온다는 걸 그걸 심어줘야 되는데 네. 예, 무작정 이렇게 순결 교육 성은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별로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네. 학교에 성교육 표준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 학교 다닐 때랑은 너무나 달라서 네. 그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네.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소행성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그리고 자녀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문자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기술자들. 네. 아유 시원해요. 예. 오늘은 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승자가 되실지. 네. 먼저 누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강동호 원장님께서? 아니면 백혜경 원장님께서? 이게 뒤에 하는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기다릴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러면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백혜경 원장님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릴렉스 릴렉스 아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요염하게 들리죠 네, 릴렉스 네. 이완을 해라 네. 네 이 사실 성이라는 게 왠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되고 뭐 네. 흥분이 되고 뭔가 격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이완 릴렉스가 된 상태가 네. 이 성적인 기능에는 예, 훨씬 도움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군요. 뭐 자율신경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이 뇌와 신체가 이제 네. 그 연결돼 있는 일종의 이제 신경의 네. 말단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자율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흥분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게 막 이렇게 격하게 예, 네. 뭐 또는 운동을 격하게 했을 때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요. 예.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이완했을 때 릴렉스 됐을 때 활성화되는데 네. 성적인 흥분 반응 예, 성기능이 적절하게 잘 나오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건 여성뿐만이 아니고 네.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남성들도 성 흥분 반응이나 뭐 이렇게 발기가 된다든지 네. 여성에서 이제 분비가 되고 실제 흥분되는 데는 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이완이 잘 된 상태에서 훨씬 더 반응이 더 좋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완이 잘 되는 거가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는 아주 기본적인 것.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긴장을 많이 한다든지 네. 애를 쓴다든지 네, 네.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기능의 흥분 반응을 예. 좀 오히려 막을 수 있는 예, 그래서 편안한 릴렉스 되는 좀 퍼져서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조금 에로틱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네. 조명이 어둡고 예. 음악도 느려지고 재즈 음악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욕조에 들어가서 거품 목욕을 한다든지 네. 네. 뭐 촛불을 켜놓고 식사는 사실은 이런 환경들이 부교감 신경을 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막 긴장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좀 네. 편안한 네, 이런 술은 이완이 어떤가요? 술 그러면 술은 당장은 살짝 이완이 되는 효과가 네. 있는 듯하지만 네. 이게 반복됐을 때는 오히려 이 자율신경계를 흐트려 버리기 때문에 예. 만성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예. 좋지 않죠. 왜 릴렉스하라 그러면 와인 한 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만 좋다. 근데 와인 한 잔보다 더 좋은 네. 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느리게 숨쉬기, 복식호흡. 네, 뭐, 숨을 네. 천천히 숨을 쉬고 네. 좀 이렇게 뭐 명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네, 그 사실은 더 간단한 방법 예. 네, 그
굉장히 뭐 그냥 숨만 느리게 쉬면 되는 거니까요. 복식호흡이 예. 이런 이완되고 성적인 흥분 반응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아주 쉬운데 네. 예, 간단했습니다. 자, 긴장하세요. 강동원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아니요. 근데 적군의 얘기라서 제가 도움을 주면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백 선생님 얘기가 정확하긴 해요. 네. 오늘 질까 봐 좀 걱정되는데요. 지실 것 같은데요. 예.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예. 남성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좀 의학적인 걸 준비해 왔는데요. 백신에 신경 써라. 백신? 네. 아, 뭐 면역? 예.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전파성 질환을 앓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간염 백신, 그리고 헤르페스 백신, 그리고 인유주동 백신이라고 그래요. 휴먼 파필로마 백신인데 여성분들은 좀 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에 해당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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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염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네.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많이 피곤하면 입술기가 예, 물집 예. 생긴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관리를 잘해주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면역력에 따라서 관리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수포가 생겼을 때 물집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입술 주위나 성기 주변에 생길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있다는 것 자체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막는 백신은 안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 헤르페스가 관리가 안 되면 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해서 악화되면 이게 다들 알고 계신 대상포진으로 갑니다. 아, 그게 또 대상포진으로 연결되는군요. 엄청나게 아프죠. 예.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거나 그 외에 이제 그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네. 예, 이런 문제 있을 때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성의 성기능이?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남녀 관계가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내한테도 옮길 수 있고, 아기들한테도 네. 옮길 수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자궁경부암 백신인데, 네. 외국에서 남녀 부부에게 모두 국가에서 지원해준 나라들이 좀 있어요. 오. 왜냐하면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남성으로부터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네. 한국에서 아직 국가 지원이 없고. 그래요? 남성으로부터 예. 오는 경우가 있군요. 많죠. 아. 성행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려면 백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내의 자궁경부암도 막고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의학 정보 감사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분의 기술 중에서 어떤 것이 예, 더 유익했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우리 백혜경 원장님 역시. 먼저 하신데도 또 이제 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축하드리고요. 부부싸움도 네. 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지금 저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밤저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예, 선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해리의 숙취해소 상쾌한 회식하기 전에 짓고 친구들과 달리기 전에 짓고 숙취 이제 상쾌한으로 찢어라. 간편한 환 타입이라 주원이에 쏙. 찢으면 상쾌한. 상쾌한. 음주 전에 꼭 챙겨.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하전해 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은근히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 탄산수. 바람이 불어오는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휘센 듀얼 에어컨.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선물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아쿠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그리고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 더 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YTN 라디오 7주년 기념입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여러분들께서 축하 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소행성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줄여서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죠?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기... 저... 네. 원장님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40대에 신혼을 맡고 있는 결혼 1년 차 이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부 관계 시에 서로 100% 만족하면은 좋겠지만은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희 그 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부 관계 시에 이제 좋아하거나 이제 원하는 부분이 서로 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갈등이 이제 가끔씩 생기는데 네.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말이라든지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부부라고 하면 네. 일심동체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상대방도 그걸 당연히 예, 좋아할 것이고 네. 내가 말 안 해도 다 척척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네. 원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이제 사례자분 못지않게 이제 사실은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부부를 만나보면 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세요. 이거를 이제 성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예, 예. 특히 이제 부부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뭐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신데 그 중에 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성적인 의사소통이에요. 아,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소통. 성 문제에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거에 힘들어하시는 게 네. 이게 왠지 이 부분을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그 특히 그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이상한 여자로 생각할까봐 좀 네. 두려워하는 게 있고 네, 네. 또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또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그쵸 불편해할까봐 뭐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쪽이 신혼이세 1년 차니까 네, 서로 그렇죠. 네. 서로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네.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소통을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소통을 하시는 건데 네. 성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서로 각자 원하는 게 있고 한데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주고받는 게 네. 예,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요. 예, 예, 예. 직접적으로. 예, 예.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고, 근데 뭐 아니면 이제 상대방한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애무를 한다든지 이럴 네. 때. 뭐 이런 내가 이렇게 지금 애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지 상대방한테 좋아 그럼 무조건 좋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무조건 좋다고 사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예, 여성들이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 나를 위해서 애정 표현을 해주는데 네. 다 좋아 괜찮아 그쵸.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분들은 헛다리를 짚게 되고 예, 헛다리를 짚게 되고 예. 그럼 자꾸 아 나는 되게 잘하는구나 했지만 사실 예. 아내는 제가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그 네. 아내분이 네.
이 남편이 나를 자극한 게 사실은 나는 별로 안 좋았지만 네. 남편이 실망할까 봐 계속 좋다 좋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너무 싫어서 못하겠다. 연극하기 싫다. 그렇죠. 남편분이 해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막 그러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시지 않으시려면 지금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네,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 네. 그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1년 차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이런 전화를 하신 남편분께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예, 칭찬 받으셔도 되고요. 이런 네. 생각조차 안 한 분들이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자신감이 예. 넘치시겠죠. 뭐. 자신감보다는 배려라는 네.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아, 남자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원칙은요. 네. 일단은 부부는 처음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합쳐가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시기에 전화 주신 게 잘했다는 이유가 조율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고 열쇠와 네. 뭐 자물쇠의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린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네. 이 다르다는 거를 맞춰가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제발 한국 분들은 결과론적인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좋았냐 느꼈냐. 네. 예. 물론 그걸 이제 그 배려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결과적으로만 좋았냐 느꼈냐만 따진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어떤 절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가벼운 스침이나 이런 태도 하나가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거든요. 그 느낌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저기 갈비탕이라고 맨날 갈비탕에 맛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다른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네. 얘기하면 온몸이 성감대다. 온몸이 성감대라면 또 다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넘어지세요. 네. 어떻게 온몸이냐고. 그러니까. 좋은 데 갖고 아까도 왜 나쁜 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조율과 개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개발을 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예, 서로 맞춰가면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성감대를 찾는 그런 과정도 조금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네. 그때 보면 처음에는 뭐 거의 몇 군데 없다가 네. 나중에 어느 정도 다소 힘들죠.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엔 온몸이 성감대였네요. 이런 얘기도 그렇게 있습니다. 찾는 분들도 계세요? 참 많이 찾아가죠. 예.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예,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웃고 계세요. 네. 네. 네 도움이 됐고 네. 이제 좀 솔직하게 네. 예,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자녀 성교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긴 했어요. 근데 네. 형식적으로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잘못된 성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몇 살 정도부터 성교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네. 이런 점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커다란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1년 되셨으니까. 아직은 없어요. 네. 아까 제가 아까 칭찬했다니까요. 준비를 하시는군요. 예, 이분이 예. 다른 대한민국 남성이 전 다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 어떻게 할까요? 여기 성교육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이게 큰 주제인데요. 네. 우리 성교육이라고 하면 뭐. 그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피임 뭐 저기 뭐 이렇게 위험한 아까 네, 얘기했듯이 네. 이제 성교육 위주로 이제 자꾸 가는데 네. 사실 진정한 성교육은 네. 인간관계 교육.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예. 예, 그 행복한 거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관계, 예, 성관계가 인간관계의 한 형태라는 거.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예, 인간관계의 한 형태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아이가 글쎄 뭐 나이는 글쎄 저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네, 네 몸이 소중하고 네. 네 몸이 소중하고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다. 이것도 사실은 성교육이에요. 네, 그 첫 번째 성교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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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의 결과물로 네가 태어났다라는 것.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다고 막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버하셔가지고 뭐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고 네. 조금 한 만 5세 전후 되면 이제 네.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 요즘에 이제 뭐 그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보면 아주 노골적인 묘사보다는 뭔가 이제 아빠가 뭐 씨를 뿌려서 엄마의
네, 엄마한테 씨를 예, 뿌려서 귀엽게 예, 그렇죠.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귀여운 그림으로 네. 약간 이제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네. 예, 이렇게 설명돼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네. 책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뭐 피임법이라든지 네. 또는 성행위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서 이제 강화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시기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죠. 예. 건강한 인간관계 예, 너의 몸은 소중하다. 만 5세 전후는 이제 임신이나 기본적인 남녀의 네. 어떤 신체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춘기에는 그렇게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사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부부 관계, 예, 부부 건강한 부부 그렇죠. 사랑하는 애정 표현도 네. 많다고 네, 하는 그렇죠. 이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정말 정말 소중한 네. 예,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아주 먼 장래까지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한 사연이 있어서 뭐 직접 사연을 목소리로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아직은 갱년기가 아닌 것 같고 폐경도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남편이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자리가 아직은 그닥에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폐경이 되고 이러면 잠자리 생각이 없어지고 분비물도 잘 나오지 않고 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남편이 아직 저보다 많이 연하니까 그런 점이 많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나이가 언제까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했었고 또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 주변에서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두 분께 한번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상연하 커플이 요즘에 15% 정도 다다르고 있다. 앞으로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상연하 커플.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성이 언제까지 행복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이겁니다. 네. 제가 그냥 뭐 심플하게 시간 네. 관계상 말씀드리면 네. 네. 관리만 잘하시면 네. 죽을 때까지. 관리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갱년기라는 게 결국에는 예. 여성이 호르몬적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해질 그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갱년기라고 해서 호르몬이 취약해져서 폐경됐다고 여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드셨을 텐데 그렇죠. 임신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성기능, 성능력이 없어지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다만 호르몬이 취약하기 해지기 때문에 네. 호르몬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아.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호르몬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네. 뭐 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한다든지 또는 이제 건강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뭐 여성도 호르몬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파트너하고 잘 조율해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자극을 오랜 시간 동안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냥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 그 성기능이라는 게 이제 건강한 신체 상태 또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의 어떤 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나이 드셔서도 얼마든지 성관계는 가능합니다. 건강해야 되겠군요. 네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참아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많이 풀어주세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요? 글쎄요. 첫성기는 아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대쯤? 나만 그러나? 그때가 직장생활도 재밌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밌었고 모든 생활이 다 재밌었어. 그게 정성기 아니에요? 20, 30대? 그때가 가장 좋았었던 때 같아요. 춤추는 첫사랑? 이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그런데 나도 그 시절이 그랬었
있기 때문에 그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성기 때는 막 있잖아. 사람이 막 희망적이잖아. 뭐든지 쟁취할 수도 있고. 그때는 원연수 노래를 나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 저 개인의 전성기요?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시야도 좀 넓지 못했고. 노래요? 아 맞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있잖아. 그 노래 참 재밌더라고. 일단 노래가 흥겹고 현실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노래 타면서 나이에 무관하게 나이 많다고 뭐 절망하지 말고 따라 불러보니까 흥이 나더라고. 애들도 좋아하던데 쬐끄만 애들도.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노래고요. 오늘은 전성기 때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가끔 좋아했던 옛 노래 들으면 옛 시절이 떠오르죠.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전성기 주크박스요. 7주년 기념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사랑의 노래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개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지갑 안에 아기 사진을 넣어둘 경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혹시 건망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지갑 안에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나 손자 손녀 사진 넣고 다니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성기 퀴즈 봄철 주의해야 할 눈 질병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8026님, 7269님, 6924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전성기 주크박스 YTN 라디오 7주년 기념으로 신청곡 받았는데요. 7678님 축하 신청곡 챔피언 예, 싸이의 고곡 신청해 주셨어요. 7주년 축하합니다. YTN은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 YTN 전성기를 만드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파이팅 하셨어요. 정말 저에게 꼭 마음에 드는 예, 사연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선물과 그리고 이 곡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